뒤꿈치를 살짝 들어 뛰듯이 빠르게 걸으며 시작할게요. 복부에 힘을 주어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를 높여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서 옆으로 열며 다리 뒤로 보내고 무릎 접어볼게요. 다리 뒤로 보내며 무릎 접어볼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빠르게 하며 심박수 높여볼게요. 팔과 다리 힘있게 움직이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다리씩 무릎 들어 반대손으로 터치해주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할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몸을 살짝 비틀며 반대쪽 무릎 터치할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 리드미컬하게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계속해서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볼게요. 손 귀 옆에 대고 무릎 접어들어 팔꿈치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 볼게요. 한쪽만 반복해 주세요. 발끝이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무릎 접었다가 쳐볼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중심 잡고 동작 따라해 주세요. 무릎 접어들 때는 옆구리 힘, 다리 찰 때는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힘으로 따라할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끝까지 힘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손 귀 옆에 대고 반대쪽 무릎 접어들고 팔꿈치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잘 잡아볼게요. 무릎 접어들 때 옆구리 자극, 다리 찰 때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자극 느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귀와 어깨 멀어지는 느낌으로 동작 이어갈게요. 층간소음 없이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두 팔로 크게 X자 그리며 한 다리씩 뒤로 탭해 볼게요. 다리 뒤로 탭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팔을 힘있게 허벅지 옆으로 내리며 큰 X를 만들어 볼게요. 다리 뒤로 멀리 보내며 탭해주세요. 속도 조절하며 동작 끝까지 반복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유지할게요. 몸은 숙였다가 올라오며 좌우로 중심 이동해주세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따라할게요. 더 많이 내릴수록 심박수가 올라가실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더욱 많이 내려가며 심박수 높여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체지방 태워볼게요. 다리 뒤로 찼다가 양손 열어 옆으로 차볼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뒤로 찰 때 두 손 모으고 앞으로 찰 때 활짝 열어볼게요. 다리 찰 때 무릎 접었다가 힘있게 차주세요. 복부 힘으로 중심 잘 유지하고 다리 힘있게 들며 동작 반복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반대다리 뒤로 쳤다가 양손 열며 앞으로 쳐볼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발끝을 당겨 무릎 접었다가 힘있게 쳐볼게요. 복부 힘으로 중심 잘 유지하며 다리를 힘있게 들어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 내쉬고 마시며 동작 이어갈게요. 뒤꿈치 들고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팔꿈치로 무릎 크로스 터치해볼게요. 좌우 이동하며 따라해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고 좌우 가볍게 이동하며 층간소음 생기지 않도록 동작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에 들어야 뱃살 빼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계속해서 복부 집중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리 뒤로 보내 무릎 접어들며 손으로 터치해주세요. 한쪽 다리만 반복할게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셔주세요. 많이 힘든 동작이에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45초 채워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뒤로 보내 무릎 접어들며 손으로 터치해볼게요. 한쪽 다리만 반복해주세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할게요. 팔을 크게 움직일수록 팔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동작이에요. 힘들지만 동작 크게 따라하며 끝까지 힘내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서 있는 발 터치해볼게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따라해주세요. 양쪽 번갈아가며 할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손으로 엉덩이 자극 느껴주세요. 개인에 맞춰 속도 조절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뒤꿈치 들고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두 손 위로 밀어볼게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고 팔을 힘있게 뻗어볼게요.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며 중심 확실하게 이동해주세요. 팔을 뻗을 때 승모근에 긴장이 된 분들은 어깨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날개뼈는 아래로 내리고 손바닥을 위로 밀며 동작을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가볍고 빠르게 걸으며 체지방 빼어볼게요. 손으로 골반을 잡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 옆으로 탭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골반 정렬이 많이 틀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주며 다리 옆으로 탭할게요. 옆으로 다리 보낼 때 서 있는 다리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이 오실 텐데요. 그럼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탭하며 손으로 골반 잡아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면 엉덩이 자극을 더욱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상체 위치 조절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이 많이 오는 곳을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반복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으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 엉덩이 힘으로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손을 뻗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좌우 반복해주세요. 상체 내려갈 때 한 발씩 뒤꿈치를 들어 서 있는 다리 엉덩이를 자극해 볼게요. 상체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엉덩이 자극을 집중하며 상체 내려가 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심박수 유지해주세요. 무릎을 접어 등 쪽으로 트위스트하며 펀치 해볼게요. 좌우 반복해주세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따라할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들어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허벅지부터 복부, 팔까지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동작이에요. 리듬감 있게 동작을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뒤꿈치 들고 가볍고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팔 위로 들며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서 있는 다리 구부리고 다리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옆구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힘으로 다리를 들어볼게요. 팔도 크게 원을 그리며 상체부터 하체까지 전신 태워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반대 다리 들면서 두 팔 위로 크게 원을 그리며 올려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발끝을 당겨 팔과 함께 다리 차볼게요. 자극과 함께 동작을 숙지하고 동작의 속도를 높여보세요. 리드미컬하게 동작 반복해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마지막 동작 준비할게요. 리듬 타며 크로스로 좌우 번갈아 가며 무릎과 팔꿈치 터치할게요. 무릎과 팔꿈치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높게 들어 볼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끝까지 힘내서 동작 이어갈게요.
마지막 걷기는 다리를 앞으로 털며 걸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